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도 함께합니다. 매주 두 번으로 이제 꾸려가도록 할 텐데요. 산업에 대해서 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쉽게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섹터 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 분석팀 김지선 이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기업 분석 리포트를 예.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방대한 산업 분석 리포트를 소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심택이에요. 제목을 보면 체질 변화에 찾아온 예. 호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더라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체질 변화를 가져가는 와중에 호황기까지 겹쳐서 조금 더 강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택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 패키지 기판이 뭔지 사실 매번 들어도 매번 어려워서 일단은 그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리포트를 통해서 네. 좀더 쉽고 편하게 내용 전달하는 쪽에 좀 네.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심택이라는 업체는 패키지 기판의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PCB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에 있어서 그 부품을 실장하기 위한 메인 기판으로 쓰이는 그 PCB가 하나 있고요. 쉽게 말하면 녹색 판때기가 우리 전자제품 품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실리콘 덩어리인 그 반도체 칩을 감싸면서 이 메인 기판과 신호를 매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패키지 기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기판은 같은 그 의미지만 용어는 뭐 패키지 기판, 반도체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BJ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 건가요? PCB가 어려운 거는 굳이 꼭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좀 표현한다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름을 붙이기 상당히 어렵긴 해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알기 일단은 쉽지 않은 패키지 것이라서. 기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반도체 자체는 그 실리콘 덩어리입니다. 신호를 그 매개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나부로 된이 진해발처럼 생긴 걸 통해서 이그 기판에 신호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진해발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구조가 반도체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하지만 그 반도체는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진다는 거는 고집적화가 되고 그 회로가 점점 더 미세화돼야 되는 거고요. 소위 그 신호를 주고받는 인풋, 아웃풋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드 프레임은 딱 보시면 물리적으로 이 다리를 뽑아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소위 IO라는 게 200개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운 게 리드 프레임이었던 거고, 반도체가 고성능화 되니까 이제는 리드 프레임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별도의 얇은 그 PCB를 중간에 이제 그 삽입하게 됩니다. 그게 그 반도체 기판인데, 반도체 기판 역시 그 기술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이 있고 플립칩이 있다. 반도체 기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이 와이어 본딩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실리콘 그 덩어리 칩이 되는 거고요. 신호를 이 골드와를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뽑아오게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반도체 기판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솔더볼을 통해 다시 한번 신호가 그 메인 기판에 전달되도록 두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와이어 본딩을 다치지 않게 위해서 이 에폭시 소재로 다시 한번 감싸주게 됩니다. 덮는 거네요. 요게 이제 와이어 본딩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플립칩은 뭐냐? 그좀더 이제 그 반도체가 고성능화 되니까 I/O 수, 인풋 아웃풋이 10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이 와이어 본딩 자체도 뽑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와이어 본딩과 에폭시하는 공정을 없애고 아예 칩을 뒤집어 버립니다. 칩을 뒤집는다고 해서 F입니다. 이게 풋볼 클럽이 아니고요. 플립칩. 그래서 이제 F가 붙으면 어려운 기술이 되는 거고, 칩을 뒤집어서 바로 이 범핑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그 신호를 바로 전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플립칩으로 가게 되면 훨씬 고성능을 구현하기가 좋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칩을 뒤집어서 연결하니까 이 칩과 PCB 간의 거리가 최소화돼서 신호 유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잘 전달되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구조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 에폭시라는 걸 싸지 않기 때문에 이 열이 잘 빠져나가요. 우리가 그 컴퓨터의 CPU나 스마트폰의 AP를 보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뜨겁습니다. 그렇죠. 열이 많이 나가야 열적 성능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와이어 본딩보다도 플립칩이 한번더 진일보한 기술인 거고, 그 IO가 1000개를 넘어가는 그 하이엔드 칩들은
소위 그 CPU의 친구들, 제일 똑똑한 칩들인데요. 걔들은 전부 다 이 플립칩 기판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O라는 게 뭔가요? 인풋 아웃풋.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반도체하고 PCB 간의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인풋 아웃풋인데요.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제일 얘기죠. 게 플립칩.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쏘는데 천 개의 경로를 통해서 쏜다는 거니까 그만큼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고도화 고성능화된 것이 플립칩 기판이다라는 것이고요. 플립칩 기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의 구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플립칩 공정 기술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칩을 뒤집고 이 솔더볼을 한번 붙이고 그 PCB에 붙이는 이런 공정들이 이제 플립칩 공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플립칩 기판은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플립칩 BGA라는 제품과 플립칩 CSP가 있어요. 네, BGA와 CSP.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립칩 BGA자가 붙으면 요거는 PC하고 서버 쪽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CSP자가 붙으면 무조건 모바일 쪽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이즈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CSP는 작겠네요. 20mm 이하,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고요. 플립칩 BGA는 20mm 이상인데 최근에 서버를 중심으로 이 플립칩 BGA가 대면적화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키지 기판 쪽에서는 플립칩 BGA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10나노 그 아이스레이크하고 EMIB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플립칩 BGA가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플립칩 CSP의 생산 능력을 그 서버용 플립칩 BGA에 옮겨가다 보니까 이 플립칩 CSP도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동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A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생산 능력을 CSP 쪽에서 BGA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CSP도 이제 공급이 떨어지니까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쉽게 정말 이야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저도 느껴집니다. 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 이 플립칩 그 CSP 요 안에 이제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저희가 봐요. 그 안에서 심태계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제 플립칩 기판이 가장 그 고성능화된 진입장벽이 높은 기판인데 여기 보시면 그 기판 업체 중에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LG노텍, 심텍 정도가 이 플립칩 CSP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잘하는 업체는 글로벌이 한 10여 개 정도에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글로벌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매출 순위입니다. 네. 심텍이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매출액이 1조 1000억을 넘어가면서 글로벌리 보게 되면 4등 정도 하는 그 업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기업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러게요. LG노텍보다도 훨씬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심텍의 사업 분야도 좀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이제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 기판인데 메모리 모듈은 사실은 사양이 좀 낮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품을 실장하기 위한 그런 녹색 판때기 개념인 거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를 감싸는 기판을 우리 메모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역시 패키지 기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텍이 제일 잘하는 거는 MCP라고 해서 이건 멀티칩 패키지라는 건데 칩을 여러 개를 적층할 때 쓰는 그 낸드라든지 이러한 칩들을 같이 적층할 때 쓰는 기판이 가장 많이 그 매출이 많은 주력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보시면 이제 플립칩 CSP 이쪽을 그 심텍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요 패키지 기판 안에 들어있는 게 뭐 BOC, MCP, FC, CSP 그렇습니다. 요게 또 그래서 이제 세부인 거죠. PCB가 또 어렵다는 게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개념들이 다른데 이 BOC라는 건 소위 우리가 그 반도체 메모리 그러니까 DDR3, DDR4 이런 것들을 패키지하는 기판은 또 우리가 BOC, 고도온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쪽은 물론 내년에 가게 되면 뭐 DDR5로 진화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환경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플립칩 기판이에요. 말씀인 것처럼 그 플립칩 BGA가 대면적화되면서 이 플립칩 기판이 전체적으로 큰 그 동반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심텍이 회사는 작지만 이 플립칩 CSP에서 놓고 보면 국내에서는 3등 정도 하는 회사이고 그 중화 쪽에서 미디어텍, 스프레드트럼, 하이실리콘 같은 그 중화 AP 쪽에서 주요 벤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업체가 바로 심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제 매출로도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시총은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가 많이 부진했어요. 특히 3분기까지
아직까지도 기대치에 네. 미치지 못했고 특히 이스턴이라는 일본 자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이스턴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이스턴이라는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추정하는 실적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0억 정도 적자 전환하는 과정에 네. 있어서 그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흐름을 좀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3분기에 흑전하지 않았나요? 3분기에 미세하게 그렇습니다. 7억 정도 영업을 내면서 그나마 네. 흑자 전환했을 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뭐 최근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패키지 기판 시장이 서버용 플립칩 BGL 중심으로 동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3분기에는 미흡했지만 터너라운드에 성공했고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심택의 그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충분하다고 보여져서 네, 저희는 사실은 네. 기존에는 그 주가가 좀 먼저 그 빠르게 선반영하는 과정에 투자형이랑 살짝 낮춰놓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는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그런 그 제시를 했습니다. 4분기 혹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앞서 그 BGA 쪽이 호황이라서 예, 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우리 실적 테이블에 나와 있지만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내다가 3분기 소폭의 흑자 전환했고 4분기를 저희가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일본 자회사의 손익 개선과 더불어서 연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일본 자회사의 경우는 4분기부터 그래픽 디램용 MSEP 공정의 BOC라든지 MCP 같은 고부가 그 MSEP 제품군 매출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향상될 걸로 보여지고요. 심택은 사실 3분기에도 상당히 심택 별도만 보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정상적인 수익성이 해결했고요. 4분기에는 그 GDDR6라고 얘기하는 그래픽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SEP 기판 BOC라든지 중화 스마트폰향 플립칩 CSP 매출이 증가하면서 역시 그 연결 시적이 크게 개선될 걸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에는 별도로 봤을 때는 괜찮았지만 자회사 실적이 좀 부진했던 그렇습니다. 게 네, 전체적으로 예. 이익단에서 많이 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4분기에는 일본 자회사의 실적도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네, 연결로 봤을 때도 이익의 성장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자체를 보자면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지금 타겟 프라이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저희 목표 주가는 사실은 12,000원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네. 올렸는데 또 거의 최근에 다 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추가적인 그런 상향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내년 실적을 한번 점검해보게 되면 네. 그 영업이익을 내년에 저희가 400억 가까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적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추가적인 실적 목표 주가 상향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내년의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저희가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기술 진화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서는 그 EMIB 이런 거죠. 맞을 건데요. 예. 일단은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시기에 있어서 심택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그 반도체들이 전부 다 진화한다는 개념인데 모바일 디램은 LPDDR5라는 그런 새로운 그 제품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채택과 함께 이 LPDDR5에 들어가는 MCP의 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내년에 예정돼 있고 또 하나는 PC와 서버 디램도 지금은 DDR4라는 제품이 쓰이고 있는데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DDR5로 채용이 되면서 네. 역시 BOC 제품도 같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사이클이 예정돼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G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AP용 플립칩 CSP도 기능이 개선되면서 판가는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LPDDR5라든지 DDR5 그리고 5G용 AP 네. 이런 것들과 함께 기술이 진화하면서 심택의 주력 제품들의 전반적인 판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바로 내년에 말하는 테크 마이그레이션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만큼의 그런 개선이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흑자에 이어서 4분기에 추가적인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술의 전반적인 진화와 맞물린 심텍의 성장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제시하고 계신 부분 거의 근접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도 조만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지선 이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